네, 이베이 코리아 인수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압축이 된 게 신세계하고 롯데입니다. 좀 자세한 얘기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정통의 유통공룡 라이벌 양사가 맞붙을 건데 네. 롯데와 신세계 2파전 사실상 이런 경쟁 구도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 차례 참가했던 그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 MBK 파트너스와 SK 텔레콤의 경우는요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파전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세계는 네이버와 협력해서 인수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베이 코리아의 새 주인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온라인 시장의 재편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베이 인수 참여했을 때 사실 막대한 또 다본이 들기 때문에 부담감 좀 낮추기 위해서 지분 100%가 아닌 뭐 최대 80% 인수하는 조건을 선택지로 제시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 새 주인은요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유통 대기업들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적극적인 이유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 단숨에 빅3 3위권에 드는 거죠. 네. 예,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인데요. 단숨에 국내 2위 이커머스 사업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온라인 시장 뭐 성장성이야 코로나 19 경험하셨던 분은 아실 테지만 뭐 말할 수가 없죠. 그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요. 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이베이 코리아는 G마 마켓과 옥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이커머스 시장 3위입니다. 네이버, 쿠팡 다음이고요. 또 롯데와 신세계 이 두 업체는 사실상 온라인에서는 좀 약한 흐름들이 네.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실만 보더라도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를 가져간다면 단숨에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게 되면 반대로 뒤처질 수 있다라는 강한 예, 절박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베이 코리아의 노하우와 기술력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500만 명의 고객 그리고 30만 명의 판매자 2억 개의 상품군을 확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우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업계 1위 네이버와 손을 잡은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네이버와 이제 지분 교환을 통해서 혈맹을 맺은 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맞아요. 만약에 이번에 이베이를 거머쥐게 된다면 규모 면에서 쿠팡을 압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SSG, 그 쓱닷컴, G마켓, 옥션까지 더해진다면 거래액이 이 40조 원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연합 으로 도약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데 참고로 쿠팡이 작년 24조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온라인 데이터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2천만 명의 신세계 그룹과 5천만 명의 네이버 그리고 1,500만 명의 이베이 이걸 다 더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쇼핑 가능한 성인 대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미 이제 네이버와 손잡은 CJ대한통운이나 이마트 이런 걸 이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달성도 어렵지 않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롯데쇼핑도 사활을 건 모습이었는데요. 작년부터 온라인 사업으로 사업의 축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또 중고나라 인수 이슈 있었습니다. 네, 네. 또 이베이 코리아 플랫폼이 더해지면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1년에 동원 가능한 단기 자금도 꽤 크더라고요. 약 4조 2천억으로 풍부한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롯데 온 대표에 그 이베이 코리아 출신 대표를 그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 살리자라고 현재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싸움 구경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우리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제 승자가 누가 될지 이건데 지금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네. 좀 몸값 좀 세게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몸값 5조 원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꽤 높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또 그런... 이긴다고 해도 좋을 게 있을까 이런 예. 것도 드네요. 왜냐하면 출혈 경제 그만큼 심해질 그쵸. 수 있고 네. 그만큼 또 투자 비용도 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신세계 롯데가 제출한 인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당연히 않았겠죠. 그런데 예상하는 부분은 한 3조 원대 중반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승자의 저주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빠지지 말자라는 계산 또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에만 수조 원 그리고 인수 후에도 추가 투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 자체적으로 좀 한계점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유통망이 부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만 중개하는 오픈 마켓의 성질이 있잖아요. 또 IT 기술에 비해서 이제 자체
업체 물류센터 이런 것이 없는 점, 또 쿠팡과 네이버에 비해서요, 이 사용자 연령층도 다소 높은 부분은 좀 약점입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다고 해도 쿠팡과 네이버와 또 불꽃 튀는 경쟁을 벌여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승자의 저주 이런 부분 좀 경계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경계목 시그널이 우리 시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나타났고, 특히나 또 이제 보복 심리로 인한 유통산업 쪽, 쇼핑 쪽, 뭐 백화점주들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투자 전략 좀 살펴볼까요? 네. 근데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피해를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입은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거나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그에 따른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그렇죠. 하나이기도 해서 네. 최근도 관심 갖고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이후에 그 이 유통사들이요, 사실상 온라인 매출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온라인 매출이 위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쪽도 그 매출 같은 경우에도 회복되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본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수입 상품도 취급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낮은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간편식이나 또 신선식품 매출 확대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 뭐 항공, 여행, 또 중국 소비주,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강세주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가 보복 소비주 최대 수혜주다라고 얘기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면세점과 백화점 부분의 매출 상승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하이투자증권에서 이게 최근 나온 리포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38만 9천 원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네. 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유통 업황 개선으로 실적 우상향 기준을 뚜렷할 것이다라고 봤고, 지금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때문에 일부 불확실성은 있어도 업황 자체에 대한 회복 기대감 때문에 그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다수의 중론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